한눈에 알아본 성폭행범 13년 만에 단죄했다. 먼저 시간은 2004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전입니다. 13년 전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비양. 경남의 한 모텔에서 어머니와 내연관계 있었던 당시 버스기사 A씨에게 10살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B양은 자신이 당한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못했습니다. 또 당시 어머니는 지적장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본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끔찍했던 순간을 B양을 하나같이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리라. 부모님 이혼으로 경북 고모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13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3월 대구의 한 버스 터미널에서 그때 당시 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A씨를 우연하게 마주친 거예요. 12년 만에, 13년 만에. 그런데 B양은 한눈에 자신을 성폭행했던 남자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4월 고모 등의 도움으로 버스기사 A씨를 고소해서 법정에까지 세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소와 증거, 진술이 A양의 기억, B양의 기억만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 A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B씨 어머니와 내연관계 아니었고 당시 그 모텔에 간 적도 없었다. 범행을 부인한 거예요. 딱 보니까 증거도 없고 어린애 기억과 진술에만 의존하는데 범행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 B씨가 정말 대단해요. A씨가 근무했던 그 당시 버스 회사와 A씨가 운전했었던 그 당시 버스 노선과 그때 12년, 13년 전에 모텔 위치 등 사건의 정황과 피해 상황을 12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또렷이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범인의 얼굴, 이름, 자동차, 등록번호, 뒷자리 등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10년이 지나 우연히 만난 사람을 우고하려고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13년 전 사건이 어떻게 인정된다? 넉넉히 인정된다. 재판부는 이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A씨 64세 징역 8년을 선고했고요.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이 B양 10살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버스 뒷자리 번호가 예컨대 뭐 6114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무슨 무슨 고속 해가지고 이름도 버스 회사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었고 버스가 뭐 서울부터 고현 그 사이 구간을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정황까지 전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며 모텔의 그 이름은 기억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굉장히 많은 모텔들이 있는데 예.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살 어린아이가 얼마나 그 순간이 끔찍했으면 12년, 13년간 한순간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13년 만에 기억을 해내면 그 기억이 부정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어린 시절에 기억을 했던 거는 잊지 않고 굉장히 오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은 없지만 지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건데요. 보통 성폭행이나 또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한 공간에서 단 둘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바로 가고 그다음에 속옷 같은 거에 뭔가 묻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이제 바로 증거로 제출하고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약간 괴로울 수 있지만 저런 상황이 생겼을 때 기록을 해둔다거나 그러니까 기억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을 해둔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기억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도 이 피해 여성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그렇게 봤고요. 실제로 이제 저런 수사가 진행될 때는 만약에 모텔방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모텔방 안에 가구 배치를 그리는 정도의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는 그런 작업에 속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고 또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을 하면서 진술이 혹시
바뀌지 않는지. 그래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진정성이 없지만 이것이 쭉 지속이 된다면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박정화 대변인. 그런데 정말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도왔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의 상처로만 13년을 품고 살아왔는데 왜냐면 버스 회사 이름, 버스 뒷자리 번호, 모텔의 위치, 그때 당했던 상황 등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다 기억을 했다라면 이게 마음의 평생의 한이 됐다는 건데 13년 만에 우연히 아버지를 배웅하러 대구에요, 그것도. 터미널을 갔다가. 대구에 버스 터미널 갔다가 우연히 마주쳤다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얼마나 예. 어린 나이고 그게 상황이 얼마나 또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뭐 성폭행의 성추행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데 딱 마주. 저는 그 만약에 제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소스라치게 예. 놀라서 뭐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천하의 나쁜 사람이 어머니는 지적장애가 물론 있었다지만 어머니하고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그 모텔로 불렀을 때 어머니가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얘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텔에 얘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이제 와서 어머니하고 내연관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피해자는 6113번이라고 버스 번호를 기억하는데 내 차는 6112번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끝까지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이게 그게 사람인지 아닌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는 저 징역 8년이 아니라 아예 이제 사회하고 격리를 시켜야 다시는 저런 8년도 모자라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그 이 초등학생의 그 아픈 과거에 대한 기억 이게 예. 얼마나 쓰라린 기억이겠어요. 그리고 평생을 자기는 이 성에 대한 거에서 왜곡된 그 심리적인 환경 속에서 계속 고통을 받았을 텐데 그 와중에 12년 만에 우연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확히 지목을 하고 저 사람을 반드시 고소해서 정말 죄를 묻겠다고 생각했던 건 굉장히 침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십몇 년 동안 이미 성인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이 과거를 갖게 했던 그 범죄자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연히 그 사람을 목격하게 됐기 때문에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고발을 했고 지금 우리 박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소녀가 갖고 있었던 명확한 기억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이 범죄자가 부인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성범죄에 관한 남자가 그 당시 어떤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해 있는 여성은요. 그 지난 이후에 성장기간 동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 재판부 판결이 나옵니다만 예. 20살이 넘은 이 여성도 그 이후에도 성에 대한 왜곡된 심정과 심리 환경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중형을 내린 걸로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이 성범죄만큼은 피해자도 당당하게 그 범죄자를 재판장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도 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성범죄만큼 정말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 위원님, 재판부 칭찬 한번 해주시죠, 오늘. 우선 그 재판부지만 예. 이 여성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어요. 여성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정말 그런 시련을 딛고서 그 기억을 보존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했다는 거 용기 있고요. 우선 그 기억력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꼭 잡겠다는 그 어떤 단죄하겠다는 그런 집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재판부도 그 피해자의 거듭된 부인으로 불구하고 과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부 묘사가 너무 뚜렷하다고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고요. 다시 얘기하지만은 정말 성폭행은 우리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적인 살인만 아니고 성폭행은 정말 피해자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공소시효도 지금 많이 늘어났죠. 예. 그 과거에 이런 어떤 어렸을 때 당했기 때문에 기억이 이제 사라지거나 또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여러 사회단체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단죄함으로써 분위기를 세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 하지만 결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났던 오랜만의 사건, 그런 첫 번째 사건 소개해드렸습니다.